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스토리가 없는 그런 인생은 별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또 이번 2017년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넙도의 방축과 우리 넙도 교회 두 교회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극진히 이렇게 대접해서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정말 황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견 당회전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회전 목사님의 의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겸손히 이렇게 인자하시게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 이렇게 존경스럽고요. 정말 우리 경향교회가 우리 교단의 어머니 교회로서 이렇게 산파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요. 정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달려갈 길 동안에 또 계속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아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장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번 2017년 국토종단 천국 순례의 길은 좀 무거웠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도님들하고 올라와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웃고 그러다가 내려가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숙제를 하나 맡아가지고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요. 마음이 무겁고 지금 감기가 가서 입이 마르는 건지 지금 긴장해서 마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아주 귀한 음식으로 이렇게 공개해 주는데요. 그냥 음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얼른 음식이 좀 끝나가지고 숙소에 와가지고 좀 공부라도 한 번에 좀 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꽉 차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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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있는 이 넙도 목사한테 뭐 선한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넙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넙도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주님과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고 어떤 고난의 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번 저하고 같이 그 고난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을 벗겠습니다.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요. 운전할 때는 멀리 있는 거 하면서 안경을 써야 되고요. 또 글을 보고 그럴 때는 이렇게 안경을 벗는 게 더 편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현재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 신도계의 소유료 문답 제1문에는요,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지 않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란 모든 사람에게 전 생에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목적만 있을 뿐을 뜻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딱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토대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애의 어떤 목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유일한 목적이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예, 여러분이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어야 되고요.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한갓 바람에 휘날리는 겨와 같은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삶 속에 참 기쁨과 성공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왜 먹고 마시고 사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는 사람이 사는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쓰여졌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신가 계시할 때 영광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구름 또는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때 감탄하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열 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할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이 되냐. 그것이 5계명서부터 부모님을 공경서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선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고 또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이웃상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명적이어야 합니다. 빛과 소명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코람도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려파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적인 그런 신앙과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고소 고려파 정신,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절대 주권 신앙인 것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은사도 받았지만 교회 밖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진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악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간점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사상들이 나오고 있다 이죠. 예,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김세윤 그 신학자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신득구가 아니라 이행득구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칭의를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면서요. 과거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받은 칭의다 이죠. 그리고 현재적 칭의는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증명하는 거다 이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칭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심판하실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의롭다고 이렇게 칭해질 것인데 그건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아주 막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또 고신대 교수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토론하자 이거죠. 라고 이렇게 토론해도 갖는 것을 이렇게 CNS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스스로 자문하면서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주신 영원한 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달력을 만들 때 김지선 간사님이 이 표 어떻게 바꿀까요? 아니 그대로 해서 저는 평생에 그렇다 이죠. 그래서 아들들 이름도 그냥 두 아들을 있는데요. 예광, 성광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성령님께 영광. 이름 지을 때 종말론 때문에 이렇게 10월 28일 그 종말론 때문에 뭐 하방이 선지자가 뭐 예언했다고 해가지고 사기쳤잖아요. 그래서 그 하광이라는 말은 좀 쓰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광, 성광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두 아들이 정말 그 이름값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표어를 생활 강령을 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죄인 귀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무능한 저를 주의 종으로 써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해졌을 때 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편 19편의 1절을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청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예,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데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우리 넙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으로 한 16년 지금 해가는데요. 해수는 17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넙도로 부르셨어요. 넙도로 부르실 때 아내가 반대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다 반대했지만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우리 강화도도 제가 강화도령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화도도 좁은데 어떻게 섬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넙도라는 섬이 서해안 대천 어디쯤 있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김국을 스승 교수님이 거기에 자리가 있다고 한번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만동에 개척하려고요. 상가 건물 30평 얻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놀 거냐고. 이제 IMF 터져가지고 공사하다가 다 스톱이 되고 있는데 놀 거냐고. 넙도에 가면 몇 사람이도 있는데 가서 사역을 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불뚝 생각나는 것이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 군산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못 나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강도사 때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 뒤늦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요청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뭐 가족들 어머니나 형제들은 다 반대를 그냥 내가 뭐 내 혈기 가지고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데 아내는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대답을 줘야 되는데 그냥 아침까지도 새벽까지 그냥 설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울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거기 목사님한테 아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전화하고 이제 여담으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내가 이제 거실에 나오더라고요. 여보 거기 좋대. 그랬더니 그때 당신 가면 가야죠 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당신 가면 가야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하다고 자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그냥 가방 싸가지고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갑니다.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도 그러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냥 뭐 아무 감흥이 없죠. 근데 그냥 뇌 속에서 그냥 수천 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그러면 저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제 넙도에 들어갑니다. 넙도에 배 타고 들어가는데 우리 박영희 집사님, 우리 별명이 종수할아버지인데요. 85인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종치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마중 나왔어요. 가방 들고 올라가가지고 강대상에 예배당이나 초라하죠. 지붕에 물도 새고 문짝도 다 떨어져 덜렁덜렁해가지고 빗자루를 빗질러 놔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예배당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장판 깔려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그냥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 그리고서 내려오니까는 우리 박 집사님이 요기 있다가 목사님 여기도 살만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도 말고 10년만 있다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임자가 2년 있다가 그냥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상처들 받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도 말고 10년 있다가라는데 지금 10년도 지나가지고 지금 해수로는 17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뭐 저라고 뭐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비전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냥 진짜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직만 말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농담할 때도 정직해야 된다 이거지.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 웃겨도 정직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속옷만 빼고 그동안 신발까지도 하나님 주셨는데 작년에는 신발을 안 주시더라고요. 또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승 서호태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넙도에서 그 주님을 우리 송호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 스승 목사님이 이래서 목사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죠. 한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부여하고 이렇게 어떤 내가 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그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그래도 칭찬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지도 못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이자로 날아가고요.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전화가 오면 그 전화 소리 벨트리 돌리면서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전화도 제대로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저는 이제 광야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석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교회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끄치시고 거기에 식물로 이렇게 양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광야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강화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차비도 없죠. 뭐 교회 가보니까 처음에 7명 이렇게 추석하고 그러는데 한 주 헌금이 3만 7천이더라고요. 그때 아직 이사가 다 안 돼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강화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나가보자 이제 가다가 안 되면 이렇게 누나나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비 좀 보내라고 해야지 하고 나가는데요. 우리 그전에 저기 은혜로 교회 김성 목사님이 여러분 때 설교하셨죠. 그분이 어천개장할 때요. 어천개장할 때인데 베트에 나가니까 그분이 있다가 목사님 어디 가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간다고 하니까 그냥 쪼르락 뛰어들어가가지고 내 표 끊어오고 자기 승용차로 광주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뭐 지인들 만나고 하니까 섬에서 목사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여비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일 보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넙도 갔는데 우리 김 공장이 많아가지고 물도 안 나와요. 물도 안 나와요.
물도 안 겨울이면 물이 우물을 다 뺏어 가지고요. 우물도 이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도 없어 가지고 이제 밑에 집에 물들아 이렇게 바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여기 물 길라 보냈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을에 이장 모시는 그 최일 그 이장님이 김공장 하는데 걔도 자기 뭐 좀 그런 마음이 있나 보죠.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 물 길러 다니는데 우물 파주자고 우물 뚫어오는 기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장비 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 좀 뚫어주자고 내가 여기 자재값은 될 테니까 당신이 이렇게 좀 뚫으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우물 뚫어 다니는 사람이 그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이단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제 처음에 가니까 애들이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꿈도 없는 게 그림 그리려면 순 배만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5월달이도 이제 어린이 행사로 인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다니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해신 드라마 세트 장이 완도에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한참 이제 인기리 방향할 때예요. 그런데 애들을 거기 데리고 다녀오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다 비용돼가지고 갔다 와야 되는데 뭐 그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뭐 그때는 카드도 안 됐어요. 못 사용할 텐데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사인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루는 주일날 애들이 오후에도 이제 그 애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도 배우고 그렇게 오후 시간을 프로그램을 가졌었는데 하루는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하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서 쫓아나갔더니 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다시 집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서 이제 좀 더 있으니까 애들이 또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뱀이 나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정말 큰 뱀이에요. 정말 큰 뱀인데 그게 구렁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뭐 3km도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큰 구렁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불러가지고 발새사랑 가져라 그래가지고요. 발새사랑 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 갑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걸 누르고 있으면서 우리 저 아내가 박시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잘내기 가져와서 이 뱀 좀 담으라고. 근데 그 뱀이 얼마나 큰지 거기가 경영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우측에 시멘트로 길을 이렇게 포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그냥 구렁이가 그냥 그 비닐을 이렇게 굽었는데 소리가 그냥 북북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구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얘가 지나가면서 그걸 우리 동네에서 팔면 최소한 3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지사님한테 지사님 이거 좀 팔아오세요 하고 드렸더니 원래는 20만 원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분이 그걸 약을 끓이다가 태웠다고 해가지고요 15만 원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15만 원 가지고 애들 교회 차로 한 차 이렇게 데리고 세트장 가가지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완도읍에 중국집 가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짜장면도 하고 탕수육도 먹고 그렇게 즐겁게 돌아온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가니까 뭐가 다 없는 거죠. 뭐 자동차도 없고 그런데 자동차들을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교회 쓰던 차들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한 번은 이제 S로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레이스를 끌고 왔는데요. 이건 아직 한 번 차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카센터에 가서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서울에 이제 장모 인사한다고 이제 올라왔다가 장모님 댁이 천호동이거든요. 천호동 갔는데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장모님 애들 나와가지고 차를 밀게 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게 안쓰러웠던지 장모님이 차를 사라고
중고차 이제 승용차라도 이제 사가지고 다니라고 500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믿음도 없는 목사가 그냥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새 차를 활보로 계속 넣으면 뭐 살림이 안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우선은 36개월 동안 이렇게 유예했다가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6개월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이제 갖게 하시겠지. 그렇게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36개월 다 지났는데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활부금이 나가니까 30몇만 원 나가니까 진짜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완도에 이제 노하우 이제 출장소 공무원들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섬 도움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 봉사하고 그런 분이 이걸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목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지 뭐 돈 받고 일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거 내가 40만 원 받으면 그거 내가 봉사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일이지 그러냐고 안 된다고. 그래도 몇 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원을 받아도 그건 안 된다 못한다 이거죠. 그랬더니만 그 예산을 이제 다시 반납해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문책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모님 구창케 안 할 테니까 사모님 주민등록번호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이제 그 섬 도우미로 세워가지고 이제 읍사무소에서 이제 이렇게 취약계층들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는 거 조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보고서 내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40만 원씩 이제 한 달에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갚아가는데 그게 이제 다른 데서 많이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다른 군들은 유명무실해가지고 1년하고 그만뒀는데요. 우리 완도군은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활부금을 해가지고요. 차 다 갚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머릿속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에 책임져 주신 것을 이렇게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섬은 살아보니까 어려운 선교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동층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 총신 낙도 선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돌보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선업도 소망교회. 거기에 목회자가 비었는데 아직 7개월 동안 제가 지금 우리 주일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오후에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4시 10분에 거기서 이제 다시 우리 섬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됐는데도 거기에 목회자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우리 넙도구나. 그냥 이 시대에 희생이 이렇게 헌신이 이렇게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주시는 거예요. 선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얼마나 높여주시는지요. 그냥 가는 데마다 진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같이 좋은 분은 우리 동네에 오래 살아야 됩니다. 존경합니다. 평소엔 말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술 한잔 드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술 한잔 드시면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생활이 어떠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 용찬성 박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국문학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보길 윤선도 그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술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분이 저같이 못난 조그만 교회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목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사역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우리 마을에 힐링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두 살 정도 어리거든요. 그게 형님 동생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당선 그 시 여기 당선한 거 있잖아요. 수상자 그걸 서예가에게 써가지고 표고 해가지고 시제 지나러 오면서 그걸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정말 신앙 고백적인 그 예수 믿고 신앙 고백적인 시를 써오면 우리 예배당에다 걸어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네요. 지금 30분만 하려는데 지금 좀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랑하는 거지.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식들이 예, 부모가 이렇게 잘해주면 아빠 엄마 사랑해하고 막 이렇게 달려들다가도요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바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교훈하면 어쩌나요? 애들이 벌써 싫은 기세에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기본이 감사인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가 많은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부모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에 엄마 아빠 이거 갖다 선물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기뻐할 거야. 아니죠. 아빠의 말대로 해야 아빠의 말대로 살아야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부복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은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끔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도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지 않을 말씀이 없다 이거죠. 그냥 목사님이 수련회 기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한 절이요. 저도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목사님처럼 바닥을 기어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여러분이 말,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으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비판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고 하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짜 사랑하는 그것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살면서 정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으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효도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호주머니에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해봅시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손님 대접할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이렇게 음식을 빌리러 간 그 친구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간청함, 친구의 대물로 인해서 주진 않았지만 간청함을 해서 줬다. 그 간청함이 성경에 거기 한 번만 나오는데 오늘은요. 근데 그 오늘의 뜻이 두 가지라고요. 예, 간절함과 부끄러움 두 가지입니다. 예, 부끄러움을 버리고 받을 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여,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생에 전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그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 나그네 인생 여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좀 못 미치는 분들에게는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또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 빠뜨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넙도 교회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 자동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했군요. 안 했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기도 좀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우리 2014년도이죠. 14년도에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하고 순천에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차가 이렇게 퍼졌어요. 계속 렉카차 풀려가지고 고치고 그래가지고서 또 다시 이렇게 왔는데 그때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차를 하나 뚝 떨어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멘했고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담 가질까 봐 안 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여름서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 교회 자동차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걸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